24페이지 용도 지구 보겠습니다. 용도 지구는 토지의 2차적 기준을 가해서 용도 지역에 있다 생각하죠. 그래서 용도 지역에 지정하여서 이미 지정되어 있는 용도 지역의 여러 가지 제한을 체크합니다. 강화 또는 완화 적용하고 그리고 용도적의 기능을 증진해 나가고자 도시군가로 결정하는 지역이라고. 작년에는 그게 합류 나왔죠. 그대로 그냥 합류됐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알아둘 것은 이 용도지구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용도지역이 이미 지정되어 있다. 조금 전에 용도지구라고 공부했죠. 그것이 지정되어 있다면 그 위에다 중복해서 지정할 수 있을까 없을까요? 오 좋아. 중복 지정할 수 있죠. 중복 지정해서 이미 지정되어 있는 용도적의 제한을 여러 가지 행위 제한을 강화 또는 완화 적용하고 용도적의 기능을 증진해 나가도록 도시군가로 결정하는 지역인데 그러면 이 용도지역을 지정할 때 지정권자는 누굴까? 지정권자를 좀 생각해 봅시다. 지정권자는 바로 국토 전체에 대하여 국토교통부 장관 약속 국장이라 하겠습니다. 국장 알아먹겠죠? 네. 뭐라고요? 정확하게 국토교통부 장관 안 써도 되겠죠? 그 다음에 시도의사. 시도사 뜻 알죠?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사 도의사라고. 그 다음에 대도시장. 이 자들만 지정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알아주십시오. 그 다음에 이네들이 지정할 때 바로 종류가 있죠. 용도지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되는 용도지구 종류는 9개밖에 없습니다. 그 명칭을 정확하게 알아야 되죠. 약자로 경고, 방방, 보, 치, 개, 특보 이렇게 9개가 있습니다. 그래 경관지구가 있고 그 다음에 고도지구, 방화지구, 방제지구 그 다음에 이게 중요한데 이거 볼까요? 보호지구 좋아요. 보호전지구가 있었는데 없어졌어요. 보호전지구가 아니라 뭐라고요? 보호지구, 그 다음 지락지구 이건 뭘까 이제? 어 그래 개발촉진지구 하면 들고 개발진지구 이거 꼭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특정 용도 제한지구, 특정 용도 제한지구. 그 다음에 복합 용도지구. 이렇게 9개가 있습니다. 이때 이 9개 중 바로 거기 취락지구 나와 있죠? 보고 계신가요? 이 취락지구. 이 취락지구는 중요해요. 취락지구는 여섯 곳에만 종속 지정하고 다른 데는 지정 못한다 이거 하셔야 돼요. 몇 간데만? 여섯 간데. 이걸 이제 어버렸다 넣어야죠. 녹, 그렇죠. 오, 녹관 농자, 개도. 그렇죠. 여기 있다만 지정하고 다른 데 절대 지정할 수 없다 새겨두시고 이때 녹관 농자에 따라 지정하게 되는 취락지구 이름을 뭐라고 하느냐. 자연 취락지구. 뭐라고 한다고요? 자연실학주고 여기다 지정할 때는 집단이라는데 특히 개발장구에다 지정하면 집단실학주라고 지정해요. 이 도시장 공구에다 지정할 때는 이 안에서 적용된 특별법이 있는데 그게 도시공원 및 녹지관 법률이 있어요. 그 법에 따라 지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까지는 우리가 알 필요 없어요. 시험공부로서는 도시공원 및 도시공원 및 녹지관 법률에 따라 도시 자연 공업에다 자연 도시장 공업에다가 집단 시설을 지정하게 됩니다. 근데 여기까지는 우리가 몰라도 돼요. 시험공부로서는 여기 녹지 관리 농림 자연 보지 않았다 안 했다 지정한 취락지 뭐냐 그러면 자연 취락지 자연 취락은 내가 안 됐다면 지정할 수 있다 이렇게 하시고 개발 정에다 지정한 것을 뭐라고 하냐 집단 취락지 한다. 개집 이렇게 암기라고 그랬죠. 개집 그리고 봐봐요. 여기 봐봐요. 녹지 지역 시골에 가보면
시골에 저 변두리 가보면 녹지적 있죠, 도시. 그 다음에 저 시골에 가면 관리 농림촌 보지역 보면 불악 있죠, 불악. 그런 불악을 자연불악이라고, 뭐란다고? 자연불악. 그래서 자연불악 있다 친 것이 자연실학 중에 이렇게. 자, 이 자연불악 있다 칭해서 바로 여러 가지 취락 정비사업을 국가 지자체에서 지원해 줍니다. 여러 가지 그런 지원책이 있어요. 그리고 자연취락지가 지정되면 그 안에서는 층수 제한을 받아요. 허용되는 건축 건축할 때 몇 층에만 건축할 수 있을까요? 4층에만. 그래서 주택으로서는 층수 5개층 이상의 아파트는 건축할 수 없고요. 자연취락지에는 정신병원 설치할 수 없다. 이렇게 시험에 나왔던 것이니까 새겨두세요. 알겠죠? 무슨 병원을 지을 수 없다고요? 정신병원. 그리고 몇 층이야밖에 못 진다고요? 4층이야. 이렇게 좀 시험공부로서 알아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으로 내려가셔서 개발 진주가 있죠. 이 아홉 개 중 여기 경관지구라고 하는 것은 다시 이 세 가지로 세분할 수 있어요. 하나, 둘, 세 개. 세 가지가 뭐냐? 그러면 약자로 경, 자, 시, 특. 오, 좋아요. 경자시 특별해요 할 때 경자시 특. 자연 시가지 특화가 있다. 자연 시가지 특화 경관지가 있다. 이렇게. 그리고 고도지구, 이게 시험에 또 잘 나오는데 이 고도지구는 세분할 수 있을까 없을까? 없다. 알겠죠? 시험에 나오면 맞춰야 돼요. 작년 재작년까지만 해도 고도지구는 이렇게 했거든. 최저 고도주가 최고 고도 이렇게 두 가지로 구분 지정했어. 근데 없애버렸어. 알겠죠? 그래서 고도는 세 분 정한 거 아니다. 알아주세요. 그래. 방화주구도 세 분 정한 거 아니에요. 알겠죠? 근데 방제주는 세 분 정할 수 있죠? 약자로 뭐뭐으로 방, 자, 시. 오, 이건 특 없어요. 방정 맞으니까 방자시로 끝납니다. 경자시 특. 이거하고 헷갈리는데요. 자연, 방제지구, 시가지 방제지구 이렇게. 오, 보호지구 이거 잘 나와요. 보호지구는 몇 가지로 쓰면 되느냐? 세 가지. 약자 뭐라고 할까? 보, 역. 오, 좋아. 오, 공부 다 하셨네. 그래, 보역중세. 네, 보역중세. 여기 뭐냐? 역사문화 환경. 중이 뭐냐? 중요생물. 생 뭐냐? 생태계 보호지구다 이렇게. 이건 취자집. 취 자, 집과 암기. 우리 시험에 나왔어. 취락주구는 자연취락주구, 주거취락주구, 집단취락주구 세 분 생각할 수 있다. 맞아요? 틀려요? 틀립니다. 주거취락주구 없습니다. 꼭 그렇게 하시고. 이것도 다섯 개로 세 분 돼. 하나, 둘, 셋, 넷, 다섯. 약자 뭐라고 그래, 이게? 개. 오, 좋아, 좋아. 대단하시다. 개주산, 개주산, 간, 보, 터. 공부 많이 하셨네. 자, 그래, 개주산 간봉터, 개주산 간봉터, 개주산 간봉터, 그래, 주거 개발 진주구, 산업유통 개발 진주구, 그 다음에 관광 휴양 개발 진주구, 그 다음에 복합 개발 진주구, 특정 개발 진주구, 이렇게 다섯 개가 있다. 이걸 꼭 기하시고, 이 특정 용도 제한증은 바로 조례로 세분 정할 수 있죠. 복합용도주는 더 이상 세분 못한다 이렇게 하시고 교재에 보면 그것들이 쭉 나와있죠. 자, 취자재법 귀하시고 개주산 간복토 보계세요. 보역중생 경자시터 그 다음에 바로 방자시 방자시 이렇게 오른쪽까지 넘어왔습니다. 넘어왔죠. 자, 이걸 꼭 봐두셔. 그리고 거기에서 하나 또 중요한 것은 특정용도 제한축 지정목적. 특정 용도 제한축 지정목적 보면 주거 및 교육 환경 보호 보고 계셔요? 있어 없어요? 있어요. 주거 및 교육 환경 보호나 청소년 보호 등의 목적으로 오염물질 배출 시설, 청소년 유해 시설 등 특정 시설 입지를 제한할 필요가 있을 때 제한한다 이렇게 돼 있죠? 보고 계시죠? 자, 그래서 그거 꼭 읽어두시고 오른쪽 넘어오셔서 역사문화 환경 보호지구 읽어주세요. 문화재 전통사찰 등 역사 문화재로 보존하시는 큰 시설 및 지역의 그 보호 보존해야 필요할 때 제한다 이렇게 받으시고 그 다음에 나머지 쭉 넘어가시고 복합용도지구 있죠. 복합용도지구에다가 이렇게 하나 써놓으세요. 이거 복합용도지구는
여기에다 지정해요.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지정하는데, 어디다 지정하느냐? 일일개 암기하세요. 복합 용도지는 어디다 지정하냐? 일일개. 이거 외워야 돼요. 어디다 지정한다고요? 일일개. 일이 뭐냐? 일반 주거지역. 일이 뭐냐? 일반 공업지역. 개가 뭐냐? 계획괄지역. 이렇게 세 가지 용도지에 따라 지정한다. 이게 시험에 나올 가능성이 높으니까 꼭 알았어요. 복합 용도주는 어디다 어디다 지정하냐? 일일개. 꼭 알아주시고. 그 다음에 밑에 고도주를 하나 볼까요? 고도주는 건축물 높이 최고한도입니까? 최저한도입니까? 최고한도 규제. 거기다 체크. 그 다음에 나머지 통과하고 밑에 조례가 나오죠. 시도사 대도시장은 필요하면 조례로 그 여러 가지를 정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중에 니은을 중요표에서 알아주세요. 시도사 대도시장은 필요하면 조례로 그것도 줄 거예요. 도시군계획조례로 경관축을 추가 세분 정할 수 있고 특화 경관축도 세분 정할 수 있다. 중요 시설을 보여주고 또 특정 용도 제한축을 세분 정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죠. 여기 세 가지. 예, 봐보세요. 우리 국토의 계획 및 법률, 법률에서는 용도주구 9개가 있다 해놓고 그 법률의 하위기구 시행령, 대통령령, 시행령에서 이렇게 세분화를 해놓고 있어. 근데 이 필요하면 시도사, 대도시장, 얘네들은 그 지역의 도시 군 계획조를 통해서 조례를 통해서 여기에다 이름을 더 명명해서 무슨 무슨 경관축이다, 시계 경관축이다라고 추가로 세분 신설 지정할 수 있습니다. 추가 신설 세분 지정할 수 있어요. 그리고 여기 쭉 내려와서 여기 중요시설을 보호지구도 조례로 시도사 대도시장은 세분 지정할 수 있어요. 새롭게 신설 세분 지정할 수 있습니다. 중요시설을 보호지구라는 것은 여러 가지 시설물이 공항, 항만, 그래서 공항 근처에다 지정하면 공항시설 보호지구다. 항만을 때 하면 항만에서 보호지구다라고 조례로 이름을 세분 지정할 수 있는 거예요. 중요 시설을 보호지구. 그리고 특정 용도 제한축도 조례로 세분 지정할 수 있다. 그래서 세 가지 이렇게 하셔야 돼. 뭐가 뭐가 무슨 조례로 세분 지정할 수 있는가? 그래. 경, 중, 특. 뭐라고요? 경, 중, 특. 암기할 때 조례로 이렇게 세분 지정할 수 있는 게세 가지가 있다. 몇 가지가 있다고? 세 가지. 경, 중, 특. 경관축구 안에 특화 경관축도 필요하면 세분 정할 수 있고요. 그리고 중요 시설물, 그다음에 특정 용도 제한축 이렇게 세 가지를 기억하시면 되겠네요. 자, 그다음에 이제 하루 2번 지정 절차 아까 했으니까 통과하고 넘어가서 보면은 자, 넘어가셔서 기억은 조금 전에 했으니까 통과하고 디귿을 하나 보세요. 디귿. 디귿을 보시면 시도사 대도시장은 연안 침식이 진행 중이거나 우려되는 지역 등에 대해서는 방제주에 따라 네모체예요. 이 방제주는 지정과 변경을 하의한다 할수 있다. 마지막에. 그래. 의무상이에요. 의무상. 그래. 시도사 대도시장 너네들 지역에 바로 연안 침식 등 여러 가지 재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지역이 있다. 그러면 방제를 지정하는데 특히 박스 안에 2번 봐보세요. 2번 보면은 산사태 등 동일한 재해가 최근 10년에 몇회 이상 발생했는가? 그렇습니다. 2회 이상 발생하였고 인명피해가 입은 지역이 있다. 그러면 그때는 방제주를 꼭 지정해서 관리해야 돼요. 방제주고 그다음에 리을에 나와 있죠. 시도사 대도시장은 일일개에 따라 떠나서 머리 따가지고 일일개를 일일개에 따라 뭘 지정할 수 있다? 복합 용도주를 지정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죠. 복합 용도주는 세 가지에 따라 지정한다. 일일개 암기하세요. 그때 이 복합 용도주를 지정할 때에는 박스 안에 들어가 보니까 지정 기준이 나와 있죠. 그 2번 좀 봐주세요. 2번 보면 용도적 지목지 크게 제외되지 않는 범위에서 해당 용도적 전체 면적이 얼마 이내에 범위에서만 지정할 수 있냐? 그렇습니다. 여기 보십시다. 여기 이 땅이
일반 주거지역에, 일반 공업지역, 계획과지역. 근데 복합용도지구를 여기 안에다가 통째로 다 정하지 말고 이걸 3등분 나눴다 합시다. 이렇게 나눴다면 3분의 1까지만은 복합용도지구다 여기다 정할 수 있지, 여기다 전체에다 복합용도라고 정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또 일반 주거지역 땅이 있다면 이게 있다면 이렇게 3분의 1 정도만 정하지 통째로 그냥 복합용도지구다라고 지정 못한단 말이에요. 알겠죠? 얼마까지만 정한다고요? 3분의 이거 하나 알아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복합용도지구가 지정되면 이 안에는 여기 계획과적에 이게 복합용도가 지정됐다, 일반 공업지역에 이렇게 복합용도가 지정됐다 그러면 이 땅은 지금 용도지구 일반 공업지역, 용도지구는 복합용도지구입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땅하고 여기 있는 땅의 이용도가 달라지는 거예요. 여기 있는 땅은 그냥 일반 공업지니까 일반 공업지역 안에 건축할 수 있는 건축만 건축하면 돼. 근데 여기는 일반 공업지역에서 복합용도로 정돼 있으니까 일반 공업지역 안에 허용되는 건축물 건축할 수 있으면 당연하고 더 복합적인 용도로 이용을 허용해서 완해 주니까 다른 것이 들어올 수 있어요. 뭐가 들어올 수 있냐? 준 공업지역에 건축할 수 있는 것을 건축할 수 있습니다. 그게 나왔죠. 자, 거기 밑으로 내려가서 보면은 2번 봐봐. 일반 공업지역에 복합용도지가 지정되면 준 공업지역에 허용되는 건축물을 추가로 건축할 수 있다는 겁니다. 보고 계셔요? 네. 자, 그래, 오른쪽 봐봐요. 오른쪽에 보면은, 오른쪽에, 그러나 세 개는 된다, 안 된다? 안 돼. 여기 봐봐요. 여기 일반 공업지역에 바로 복합용도지가 지정되면 이 안에 있다는 바로 준 공업지역에 허용되는 건축물 건축할 수 있는데, 준 공업지역에 아파트도 질 수 있고, 뭐, 거기 보면, 밑에 안마실수소, 단란지점, 그런 것들이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노이즈아시스 들어갈 수 있는데, 그러나 여기는 안 되는 거예요. 세 가지는. 몇 가지는 안 된다고요? 세 가지. 그래, 일반 공업지역에 복합용도지가 지정되면 준 공업지역에 허용되는 건축물이 추가로 들어갈 수 있는데, 단 세 가지는 안 된다. 아파트 안 되고, 단란주 안 되고, 안마수 안 되고, 노이사들은 안 된다. 꼭 봐주세요. 그리고 왼쪽으로 넘어오셔서 1번 봐봐요. 여기 일반 주거지역, 일반 주거지역이 있었는데, 이 안에다가 복합용도지가 지정됐다 그러면 여기는 일반 주거지역에 건축할 수 있는 것을 건축할 수 있는 것은 당연하고, 준 주거지역에 건축할 수 있는 것을 추가로 지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준 주거지역에 허용되는 거라도 이렇게 이것은 안 된다라고 나와 있죠. 가나 다라 마 파. 이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뭐가 안 되냐? 어디? 안마수도 안 된다. 관람장, 공장, 위험물 저장 시설, 동물 식물 관리소 안 되고 장례시설은 안 된다. 이 정도는 받으십시오. 나머지 통과합시다. 그다음에 이제 가로 3번. 행위자나 있죠. 이 행위자는 자, 용도 주가 이렇게 정됐다, 우리 땅에. 그러면 행위자안을 가해서 그 지정 목적을 달성하고 있는데, 행위자안의 근거가 나옵니다. 특히, 취락지로 보죠. 취락지, 아까 이게 두 가지가 있었죠. 자연 취락지하고 집단 취락지가 있는데, 여기 자연 취락지가 이렇게 정됐다면, 이 안에서의 여러 가지 행위자안, 건축행위자안은 무슨 내용으로 규제하고 있으니까, 그걸 보면 되냐. 그것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하는 법률에 직접 규정하고 있어요. 그래서 자연 취락지에 있는 땅을 만나면 무슨 법을 봐야 되냐? 국토의 계획 및 이런 법률. 그런데 이 집단 취락지 만나면 이 안에서만 특별히 정리하는 법이 있습니다. 개발 제한구역 안에서만. 그래서 개발 제한구역 지정 및 관리하는 특별 조치 법령을 봐야 행위 제한을 알 수 있다는 것. 짝짓게 되십시오. 1번 자연 취락지는 대통령령 그따 줄 거 봐요. 대통령령 그 말은 국토의 계획 및 이런 법률 시행에 말해. 뭘 말한다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하는 법률 시행령. 그리고 2번 집단 취락지 아까 어디다 마치한다고 그랬어요? 개발 장교에 마치한다고 그랬죠? 그때 개발 제한 특별 법령 이렇게 됐었잖아요. 이거 무슨 말인지 알겠나요? 뭐예요? 예? 너무 자, 거기다 써놓으세요. 미안하지만 이거 요약집은 저 이재혁 교수님이 써놨는데 여러분이 이재혁 교수님 아시죠? 이재혁 교수님. 모르세요? 예. 네. 아, 그분이 써놨는데 아무튼 약자로 너무 많이 써가지고 그거 정확히 이렇게 써놓으세요. 개발 제한 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 조치 법령. 이게 이렇게, 알겠죠? 이렇게 써놔야 돼. 시험에서 나온다면 이렇게 나오니까. 이게 정확한 표현이에요. 개발 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 조치 법령. 이렇게. 무슨 구역에서는 이 법을 바라고? 아니. 오, 그래. 이 개발 제한구역 이렇게 지정됐다. 이게 개발 제한구역 그린벨트. 그 안에 다 불하겠다 하신 것이 집단 칠합주거든요. 집단 칠합주고. 그래. 집단 칠학주가 됐던 개발 제한구역이 됐던 그 안에서 여러 가지 행위자는 무슨 법에 규정되어 있는가 그거 봐라. 개발 제한구역 지침에 관한 특별조치법. 알겠죠? 자, 이걸 짝짓기해서 알아두세요. 그래, 시험에 이렇게 나오면 틀리겠어. 자연 칠학주 안에서의 건축자는 개발 제한구역 지침에 관한 특별조치법령이 잘못된다. 그럼 틀려요? 자, 무슨 말인지 알겠나요? 짝짓기가 중요하니까. 자연 칠학주는 국토개법률 시행령인 대통령령, 그리고 집단 취약처는 개발 제한구역 지정 및 관련한 특별조치법, 이렇게 좀 알아주십시오. 그 다음에 개발 진흥지로 보겠습니다. 개발 진흥지는 일반. 이렇게 여기 봐봐요. 이 개발 진흥지 여기 보십시다. 개발 진흥지를 시행할 때 개발하려고 하겠어? 보존하려고 하겠어? 개발하려고 한거 아니겠습니까? 그래, 이렇게 여기다 개발 진흥지 정해 딱 하십시다. 그럼 여기 개발하려고 정하거든? 개발할 때는 그와 관련된 계획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때 여기서 이렇게 개발하겠다 계획이 만들어져서 고시됐다면 이 계획 속에 여기서는 이거 한다라고 고시하니까 여기서 허용하는 건축만 건축하고 여기서 허용하지 않는 것은 건축할 수 없는 거예요. 또이 장소 지구 단위 계획구역을 지정할 수 있거든. 지구 단위 계획구역. 그래서 지구 단위를 만들어서 고시할 수도 있어. 이 지구 단위 만들어서 고시됐다면 이 계획 속에 야 이것만 건축해라라고 고시했으니까 이 계획에 위반되는 것은 건축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계획이 아직 만들어지기 전이다. 그러면 이 지역에 시행하고 있는 도시 군계조라 있어. 조례에서 허용하고 있는 것만 건축하면 됩니다. 그 내용이 일반화예요. 일반화면 지구 단위기 만들어졌다, 개발기 만들어졌다. 그러면 그 계획의 내용대로 따라서 하면 되고 그 계획에 위반되는 건축물을 건축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 계획이 수립되기 전에는 조례로 정하고 있는 것만 건축하면 됩니다. 근데 만약 이 계획이 수립되지 않는 개발 진흥지는 이미 그 용도지에 있는데 용도지에서 허용되는 건축만 건축만 되고요. 나머지 통과하고 경관축을 하나 받으세요. 경관축. 경관축 보면 경관축 중요하니까 이 여러분이 경관축을 만났다 그러면 이렇게 경관축을 만나면 여기서 뭐가 허용될까 이거 알고자 할 때는 뭘 봐야 돼? 도시군계조례. 뭘 봐야 된다고요? 도시군계조례. 도시군계조례가 허용하고 있는 것만 건축하면 돼요. 그리고 그 안에서 여러 가지 건폐율, 용적률 이런 것도 조례에서 허용하고 있는 것만 적용하면 돼요. 그리고 여기 조례에서 야 이거 건축하지 마 그러면 그건 건축 안 되는 거예요. 조례에서 규제하고 있습니다. 조례. 나머지 통과하고요. 그다음에 넘어가서 보시면 고도주가 또잘 나와요. 고도주 중요 표현이에요. 고도주구는 뭘로 높이를 규제하고 있냐? 도시군관리계. 뭘로? 그게 중요한 거예요. 거기에서 도시군계획 조례로 바꿔쳐버립니다. 시험에서. 그러면 틀리겠습니다. 도시군계획 조례가 아니라 도시군관리계. 이렇게 고도주가 정됐다. 건축물 채권들을 규제하고자 정한 건데 여기 높이가 얼마까 이거 알고 싶을 때는 높이를 얼마까지 규제하고 있을까 이거 알고 싶을 때는 그 고도지구를 도시군으로 딱 결정고시하는데 도시군가를 봐야 돼. 도시군가. 고도지구 도시군가. 도시군가로 정하고 있는 높이가 있단 말이에요. 그 높이를 초과하면 안 되고 그 이하로만 재라 그 말이에요. 알겠죠? 초과하는 거 건축할 수 있다 없다? 잘 나가다 있다 이렇게 나오면 틀리겠어요. 있다가 아니라 없다. 미달이에요 초과예요? 그거 중요하니까 꼭 새겨두시고 남은 안 받으세요. 자, 밑에 용도 구역에 나와 있죠. 이 용도 구역은 3차적 토지형을 규정해서 여기 보십시다. 이 1차, 2차, 3차, 3차적 토지형을 규정해서 정한 것이 용도 구역인데 그래서
이 용도 지역과 용도 구역은 중복 지정할 수 있을까 없을까? 용도 지역과 용도군 중첩해서 지정할 수 있을까 없을까? 있어. 좋아. 용도 주구와 용도구도 중복 지정할 수 있을까 없을까? 있다. 알겠죠? 그거. 그래서 중복 지정해서 이 용도 구역을 통해서 이미 지정되어 있는 용도적 여러 가지 제한을 강화 또는 완화 적용을 해 나갈 수 있고, 용도 주구에 적용되는 여러 가지 행위 제한을 강화 또는 완화 적용하기 위해서 이걸 지정합니다. 자, 이때 용도 구역을 지정할 때는 계획주로 할까 무계획주로 할까? 계획주로. 무슨 계획으로 결정해서 할까? 거기 나와 있는데 도시 군가로. 무슨 계획으로 결정한다고요? 도시 군가로 결정해서 하죠. 찾나요? 자, 거기 용도구역 뜻을 꼭 알아주세요. 용도구역이란 토지용 쭉쭉 해서 중요한 것은 가다가 용도지역 및 용도지구의 제한을 그 말 중에 제한을 강화하거나 완화하여 따로 정함. 마지막에 도시군가로 결정하는 지역. 이게 핵심이란 말이에요. 됐죠? 그러면 용도구역은 밑에 박스로 가시다 보면 종류가 나오죠? 종류가 몇 개 있을까요? 몇 개 있을까요? 하나 더 있는데 뭐가 있을까? 하나. 오, 입이 있잖아요. 입. 뭐가 있다고? 입지, 규제, 최소구역. 이게 있죠? 그것도 하나 써놔요. 저 밑에 오른쪽 봐봐. 도시장 공구 옆에다가 하나 더 추가해. 입지, 규제, 최소구역. 입지, 규제, 최소구역. 입지, 규제, 최소, 구역. 이렇게. 입지, 규제, 최소, 구역 썼나요? 여기 총 몇 개다고? 다섯 개. 이 정도. 그래서, 아, 용도 구역 하면 다섯 개가 있다. 이렇게 하십시오. 우리가 지금 국토의 계획 및 유형에 관한 법률을 공부하고 있는데, 용도 구역은 종류가 다섯 개 있다. 그래, 그 다섯 개 이름을 약자로 이제 아신다 생각. 개, 시, 수, 도, 입. 이렇게. 이것이 아니면 용도구역 아니다. 이렇게 하십시오. 개, 시, 수, 도, 입. 이제 이 용도구역의 종류 알았다면 이걸 그럼 누가 지정하고 변경하는 권한권이냐? 지정권자 아셔야 되죠?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지정권자. 그리고 이 지정권자가 그 범위를 변경하기도 하는데 변경권자이기도 해요. 지정하든 변경하든 계획주로 할까 무계획주로 할까? 계획주로. 무슨 계획으로 결정해서 할까? 잘 아시다시피. 그래, 이게 중요해. 도시 군 관리로 하지 광역 도시계 이렇게 시험에 나왔으면 틀려요. 도시 군 기본계획 틀려요. 도시 군 관리로 결정하여서 이런 것들을 지정하고 변경한다. 아시죠? 그래. 그래. 도시 군가로 결정하는 내용 우리는 너무 많이 했습니다. 도시 군가로 결정하는 내용이 크게 보면 용용용 기사집 생각나요? 용용용 기사집 엄청나죠? 그것들을 도시 군가로 결정하는데 그 중에 용도구역의 지정과 변경이 나오지 않습니까? 자, 이것도 알아주셔요. 그러면 지정권자 이거 개는 누가 할까? 개. 그렇죠. 개국 국장. 그 다음에 시는 누가 할까? 시도사. 여기 봐봐요. 기억할 때 시가 나오니까 어, 시도사하고 국장. 시도사하고 국장. 이해되죠? 다시 한번 뭐라고? 시도사하고 국장. 그래, 시도사가 자기 지역에다 일반적으로 지정한데 국가계획과 연계하여, 국가계획과 연계하여 시가와 조정을 지정하려고 한다. 국가계획과 연계해서 지정할 때는 국장이 하는 거야. 알겠죠? 그 다음에 이 수는 다 아실 것 중요한데 수는 누가 할까? 아니,
그래. 수산장 보호구역은 수산장 보호구역 정시하라 해야 수산부 장관. 이게 정말 잘 나오니까 알아서 해야 써보겠습니다. 해야 수산부 장관. 대단하십니다. 이거 어떻게 다 알고 계시네요. 그래, 여기 수니까 수산장 보호구역은 해양수산부 장관. 아시죠? 자, 그 다음에 여기 봐봐요. 도시장 공무 누가 할까? 도자 나온 애들 한다고. 그래, 도지사. 그래. 여기 보면 도지사 보세요. 외울 때 도가 나오면 도시장 공무 도가 나온 애들이다. 그래서 시도사 대도시함 하지 국토교통부장 할때 도자 있어 없어요? 없죠. 이자가 지정할 수 있다 하면 땡이 땡. 알겠죠? 꼭 알아십시오. 입지지의 최소계획이 최근에 개정됐는데 누가 할까 이거? 요약지면 없네요. 요약지 없고 기본서 있는데. 자, 여기 봐봐. 여기 개정돼서 꼭 아셔야 돼. 도시군관리계 결정권자. 누가 한다고? 도시군관리계획. 도시 군관리계 결정권이 한다 이렇게 하십시오. 됐죠? 이거 알았어요? 알겠죠? 자, 여기까지. 이것을 먼저 딱 가닥을 쳐야 돼. 나머지는 이제 쉬워요. 이것 때문에 이제 틀리냐 마냐 이게 결정나거든요. 특히 이거 여기 보세요. 수산양 보호구역은 국토교통부 장관도 지정할 수 있다. 맞아요? 틀려요? 틀려요. 이것하고 이거 두 가지 꼭 생각하세요. 무엇과 무엇은 절대 국토교통을 하지 못하는가 이거. 수산양 보호하고 도시장공은 절대 국토교통부장은 지정 못한다. 변경도 못한다. 이게 키포인트예요. 이때 여기 도시군관리 결정권이라는 것은 이자들이 다 포함돼. 국장이, 뭐 시도사가, 그리고 시장 군수도 결정할 수 있는 것들이 있거든. 그래서 도시군관리 결정권자면 이네 다 하니까 이네들은 입지규제 최소 결정할 필요가 있으면 지정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응? 시장 군수도 할수 있어요. 시장 군수. 속뜻이 그래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거기 보면, 이 개발 제한계획의 지정 목적이라고 할수 있는 게 나오죠. 지정 목적은 간단하게, 야, 개발 제한계획 지정 목적이 뭐야? 그러면, 개 확보. 뭐라고? 그래. 그렇게 딱 해가지고 생각이 나버려야 돼. 개 확보. 개발 제한계획이 뭐야? 그러면, 개 확보. 개 확보가 뭔데? 확은, 도시 물질상 확산 방지. 확이 뭐라고? 도시 물질상 확산 방지. 이게 중요해. 그다음에 보호가 뭐냐? 국방부 장관의 요청에 따라 보안상 도시개발을 제한한다 할때 보안상 개발 제한. 이게 중요해. 확보 찾았나요? 확보. 그래, 그 말을 머릿속에 넣어야 개 확보, 개 확보, 개 확보. 확이 뭐라고? 도시의 물질상 확산 방지. 보고 계신가요? 그게 중요해. 도시 물질상 확산 방지. 그래, 이렇게 뭐 도시가 있다 이렇게 봐보세요. 서울특별시가 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 외곽지대에다가 원을 쳐가지고 야 여기 함부로 개발 못해라고 박정희 대통령실에 개발장을 쳐버렸어 이렇게. 그때 땅에 대한 개념이 별로 없잖아요. 농민들이 다 그렇죠. 그때 개발장구 묻거나 마나 관심이 없어. 왜? 그냥 농사지던 시절이니까 변두리는 농지가 그거 농사지니까 그래 건축물 건축하지 말라 이건데. 그래서 이렇게 지정했어 이렇게. 그럼 보세요. 여기가 지금 도시 외곽지대인데 여기가 녹지기다. 일부 또 제1조 일반 주거지 있어. 그러면 그 위에다가 개발장구 지정해버리면 이 땅은 개발장구 시킨 대로 해야 돼. 그래서 함부로 개발 못하는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써 이렇게 도시 물질상 확산이 방지됐죠? 확산 방지되잖아요. 그래, 큰 도시는 잘 해보면 전국에 있는 큰 도시 외곽지대에다 원처럼 딱 해놨어. 원처럼. 그래서 여기는 개발 못하니까 바로. 그런데 이제 대통령이 또 바뀌고 바뀔 때마다 여기 땅 주인들한테 이러고 한심 얻으려고 표 얻으려고 내가 대통령이면 개발 장국 일부를 좀 풀어주겠습니다. 이렇게 하죠. 그동안 고생했으니까, 마음고생했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풀어줬는데, 풀어줬는데 해제했단 말이야, 해제. 그런데 일부는 녹지에 풀리고 일부는 또 제1종에서 풀렸어. 그러면 1종 일반 주거지 막 개발할 수 있는 땅이 되죠. 그쵸? 녹지은 이제 녹지에 맞게 또 보존성이 있으니까 좀 개발은 쉽지 않지만. 그랬을 때
개발 자금세 해제됐다. 그러면 개발의 여지가 있다면 아까 일종 일반적으로 팔렸다. 일종했는데 그게 개발 자금이 딱 증대해서 눌러가지고 개발 못해 막아놨다. 그런데 그게 해제됐다면 개발 여지가 생기지 않아요? 그럴 때는 거기다 지구단위 계획을 지정할 수가 있는 거예요. 뭘 지정할 수 있다고? 지구단위 계획. 알겠죠? 그때 해제된 면적이 30만 이상이든 미만이든 해제되면 개발의 여지가 있는 곳에다만 지정하지 녹지에 있다도 무슨 그 지구단위 걸 지정하지는 않아. 그래서 30만 정도 이상으로 해제했다고 해서 꼭 의무로 지구단위 걸 지정한 거 아니고 필요성이 있으면 지정한다. 이렇게 하십시오. 알겠죠? 자, 아무튼 개확보 도시의 물질사고 확산 방지, 이렇게 도시 물질사고 확산을 방지하고 그래 함으로써 도시민에게 어때요? 도시주민의 자연환경을 그대로 보존해 나갈 수 있죠? 그래서 도시민에게 건전한 생활환경 확보를 제공할 수 있죠? 그래서 도시개발을 제안한다 이겁니다. 그럴 때 쓰는 것이 그린벨트인 개발자금이고, 그 다음에 도시 안에, 큰 도시 안에 이 산들이, 야산들이 있어. 그 속에 이 도시를 전쟁이 터질 때 지켜내기 위해서 군이 주둔하고 있습니다. 군. 뭐가 있다고요? 군. 산속에 군이 있어. 군이 있어. 군을 누가 책임지고 있냐? 국토교통부 장관이 책임지고 있어요. 국방부 장관이 책임지고 있어요. 국방부 장관이 책임지고 있어요. 그래서 국방부 장관님, 여기 산속에 우리 군이 주둔하고 있고, 옆에 또 산이 있는데 이건 군 부대는 아니지만, 여기 땅 주인들이 산지정 허가 받아서 산을 다 갈아엎어가지고 건물 빌딩 올리면 이 간첩들이 이렇게 와서 군의 기밀을 빼가고, 그래서 보안상 구멍이 생기면 안 되니까 이 주변에 있는 땅 주인들 개발 못하게 국방부 장관이 보안상 이 지역의 도시개발을 좀 제한 좀 해주세요라고 국토교통부 장관한테 이것을 지정을 요청할 수 있어요. 그러면 그때 지정해 줄 수 있는 것도 개발장구입니까? 시가와 조정구입니까? 개발장구. 그런데 시험에 나왔어요. 시가와 조정으로 지정할 수 있다라고. 그럼 틀리는 거죠. 자, 그래서 이거 꼭 알아주시고, 이제 금방 했어. 이렇게 개발장구이다라고 지정했다면 이 안에서 행위자는 무슨 법에 따른다고? 개발장구 지정 및 관련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건축행위제한을 받게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개발장구에 있는 땅을 만났다. 이 땅 주인이 내 그 땅도 팔아달라고 접수를 여러분한테 좀 해달라고 그래. 그래서 땅 사사 갖다 붙여대면서 이 매수인한테 그래요. 이 땅 이렇게 이렇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라고 할 때는 무슨 법에 근거해서 설명해 줘야 되겠어. 개발 제한교육 지 및 관한 특별조치법. 그 안에 또 무슨 집단철학주가 있네. 여기 있는 땅에서도 건축 제한에 대하여, 건평률 이런 것에 대하여 무슨 법을 가지고 설명해 줘야 되냐? 개발 잔구 지점에 관련한 특별조치법이다 이거죠. 알겠죠? 여기까지 여러분은 이해해두시면 훌륭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시가와 조정으로 갈까요? 시가와 조정구역은 지정 목적이 뭐냐? 그러면 여기 봐봐. 여기요. 이게 시계다 생각하면 돼. 시자가 있다면 시계, 이렇게 시계. 지정 목적이 뭐다고요? 시계. 시가 주는 거 지정 목적이 뭐냐? 그러면 시계. 뭐라고? 시계. 시계에서 생각해 놔야 돼. 그거 보면 도시역과 그 주변에 무질서한 시가 방지에 그게 나올 거예요. 시가 방지. 확산 방지 아니라 말하고 시가 방지. 그것도 체크해. 시가 방지. 시가 방지. 확산 방지가 하면 틀려요. 확산 방지하고 시가 방지 달라. 그래서 시가 방지하고 계획적 단계적 도시개발 도목 찾아봐요. 계획적 단계적 개발 도목 찾았나요? 그걸 시계라고 그래. 시계. 뭐라 한다고? 시계. 시계를 딱 떠올려야 돼. 시험장에서 때요. 시가 나오면 시가 조정구역, 개확보가 나오면 개발 장구역. 이해되죠? 이해돼요? 됐으면 좋겠어. 자, 그래. 계획적 단계적 개발 도모. 개발을 도모하기 위해서 보세요. 이렇게 도시적이 있어. 도시적. 도시적 있고 그 지역 주변적이 뭐겠어? 뭐 계획관리 같은 거겠지. 계획관리. 지금 이인천 광시 주변에 시가 주정을 묶어놨는데 여기 바로 도시지역과 그 주변 지역에 아직 계획적으로 도로가 설치가 안 돼 있어. 이렇게 옛날 도로가 있고, 그런다고 해서 당장 도로를 계획적으로 설치하기도 좀 그렇고, 이렇게 돈이 많이 들어가서. 그런다고 해서 방치해서도 안 되고. 그래 이제 이 큰 도시일수록 인구가 많아서 막 도로가를 타고 개발 들어간단 말이에요. 땅 주인들이. 그럼 어때요? 이 도로가 엉망인데 도로가를 타고 개발이 된다? 이 도로가를 타고 개발이 이루어지고 도시가 된 것을 시가라고 해요. 시가와. 뭐라고 한다고요? 시가와. 시자가 뭐냐면 도시 시자고 가자가 도로 가자거든. 이것도 법조문에 써놨어요. 법 만든 친구들이.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이것만 또. 다른 것도 안 써놓고 이것만 써놨더라고. 법 만들 때.
그래, 이 도로가를, 도로가짜, 도로가를 이렇게 땅 가지고 계신 분들이 뭐 건물 지어가지고 시가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이때 아직 계획적으로 도로가 딱 개설되어 안 됐는데 여기다 막 건물 지는 것을 무질서한 시가라고 그래. 뭐라 한다고? 무질서한 시가. 이런 무질서한 시가를 지금 방지하고 다음에 이 지역을 보다 계획적으로 이렇게 도로 개설해서 개발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 그때는 야, 당분간 이 지역은 이렇게 무질서한 시가 이루어지면 안 되니까 개발 못해 라고 막을 필요가 있어. 그래 다음에 이 장소를 계획적 단계로 개발할 거야 라고 해서 이렇게 무질서하게 시화 이런 거 유보시키겠다 라고 할 때 지정 것이 뭐라고요? 시가와 조정국이다. 이때 시가를 이렇게 막 무질서 이루어진 것을 유보시키겠다 못한다 라고 유보시킬 수 있는 기간이 있어. 이거 당장 예산 들여서 도로 만들고 하려면 시가 많이 걸렸죠. 그래서 야, 최소한도 5년 이상 유보시킬 때 몇냐? 5년. 그리고 너무 오랫동안 묶으면 안 되니까 20년에 이 범위 내에서 선택하면 돼. 이 구역을 시도사 국토교통부장이 지정할 수 있다고 했는데 그날이 도시군가로 딱 결정을 시할 때 이 시가와 유보기한도 이 범위 내에서 선택해서 18년이야 이렇게 뭐라고요? 18년이다라고 지정하신 18년 동안 묶이는 거예요. 15년이다 그러면 15년 동안 묶이는 거예요. 이때 시가와 유보기한을 선택해서 고시할 때 21년 이렇게 할 수 있어 없어? 없어. 4년 할 수 있어 없어? 없어. 이 범죄에서만 한다. 이것도 알아두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러면 이렇게 시가와 유보기한이 딱 고시되면 그 기간 동안은 꼼짝마가 되는 거예요. 뭐가 된다고? 꼼짝마가 돼. 여기 보세요. 여기 원래 이런데 바로 도시적 여기 변두리 쪽에 제2종 일반 주거지도 있을 수가 있어. 뭐가 있다고? 제2종 일반 주거지기 그리고 계획과정 이런 데는 아파트 지을 수 있고 뭐 여기 4층짜리 여러 가지 건물도 지을 수 있는데 여기 주택도 지을 수 있거든. 근데 시가와 조정으로 딱 묶여버리면 이것은 땡이에요. 땡. 주택의 신축은 절대 안 돼. 이 주택이 신축되면 사람들이 가서 사니까 막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어때요? 엉망이 되겠죠. 그래서 주택의 신축은 일체 금지된다. 이게 어마어마 중요한 거예요. 그만큼 센 거예요. 이해되죠? 뭐가 안 된다고? 주택의 신축 절대 안 돼. 이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다만 이거 시가와 조정을 지정할 당시에 이미 여기서 주택 가지고 사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 이제 이분들 여기서 사면서 어때요? 그쪽은 살았으니까 이 사람들 기득권을 좀 보장해 줘야 되겠죠. 그래서 이분들이 시가 조정을 지정할 당시에 원래 콤만 집에서 A라는 사람 살았어. 주택에서. 근데 결혼했어. 피 만났어. 애기 낳았어. 차 나왔어. 사인 가구 됐어. 집 접을 수 있잖아요. 그럴 때는 이걸 좀 키울 수 있도록 법에서 허용합니다. 이걸 증축이라고 그래요. 뭐라 한다고? 증축. 그래서 시가와 조정관에서는 기존의 주택을 그 연면적 100종부터 예약하면서 증축은 허용돼. 근데 증축할 때 지 맘대로 하냐? 안 돼. 허가 받아야 돼. 못 받는다고? 허가 받아. 허가를 받지 않고 하면은 그 자체가 위반자에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을 범죄하고 그다음에 원상 회복해라라고 명을 내리고 명령이 하자면 그 특강 특특시장수가 행정대지평법에 의해서 행정대지평법에서 그걸 원상 회복하고 그에 따른 비용은 위반자에게 부담시켜서 엄벌에 처합니다. 그만큼 센 장소가 뭐다고요? 시가와 조정구역이. 이런 시가와 조정구역을 여기 보세요. 시가와 조정구역이 지정이 되어지면 엄청난 행위자에 가진다고 그랬죠. 그런 건축 행위자는 무슨 법령에 규정을 하고 있기에 그걸 봐야 되냐? 국토개법령에 직접 규정되어 있어요. 무슨 법에? 국토개법령에 직접 규정되어 있다. 이렇게 하십시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 시가와 조정을 묶어놨어. 그런데 이 장소가 영원히 그대로 묶입니까? 이게 풀립니까? 오 좋았어. 그게 실효된다 하거든. 언제 실효되냐? 시가와 유보기한이 끝난 날 다음 날. 그게 중요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그 구역의 지정은 효력을 잃게 된다. 실효된다. 이렇게 효력을 잃는다. 이거 약적으로 뭐라고 하냐? 실효라고 그래. 실효되면 그 사실을 지체 없이 고시를 해줘야 된다. 안 해도 된다. 해주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시가와 조정구역 안에서 바로 법에 규정되어 있는 것만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그것도 허가를 받아야 할 수 있다 이렇게 하세요. 뭔만 할 수 있다고? 법에 규정하고 있는 행위. 이걸 법정된 행위라고 하거든. 뭐라고 한다고? 법정된 행위. 시가와 조정구역 안에서는 법정된 행위가 우리 딱 법에 규정되어 있어요. 이것만 허용돼. 법정된 행위만 허용되는데 허용될 때 그냥 해 신고하고 하여야 허가 받을까? 오 좋았어. 허가 받아야 돼.
신고하고 할 수 있는 것은 없어요. 알겠죠? 이게 중요하니까 그걸 알아주세요. 오른쪽으로 넘어오시면, 오른쪽 넘어오시면 그 내용 니은의 그거거든요. 개발행위 뭐라고 써놨죠? 그 중에 2번이 중요해. 몇 번 중요하다고? 2번. 주택의 무엇은 안 된다? 신축은 안 되고 무엇은 된다? 증축. 기존 면접 포함해서 100점 대의 그 증축은 무엇 받아야 된다? 그래 그래 그따 써봐요. 개발행위 옆에 다 허가 받아야 허용됨. 개발행위 옆에다가 허가 받아야 허용됨. 개발행위 옆에다가 허가 받아야 허용됨. 자, 그거 알아두시고 나머지 통과해도 돼요. 그것도 하나 써놔요. 3번 봐봐요. 공공시설 보고 계신가요? 그 공공시설 중요해놔요. 공공시설이라든가 공용시설이라든가 하나 더 이렇게 써봐요. 공용시설, 공익시설이. 그래, 거기 하나 써놨는데 뭐라고 썼냐. 공공시설 있죠. 공공시설, 공용시설, 공익시설이 세 가지. 공공시설, 공용시설, 공익시설이 이것도 시가와 조정에 관해서는 이것 받아야 된다 이렇게 했어요. 허가상이다. 허가상. 네, 엄청 중요해. 그래, 시가와 조정에 관해서는 공익시설, 공용시설, 공공시설은 허가 없이 설치할 수 있다. 맞아요? 틀려요? 틀려요. 허가 받아야 돼. 그만큼 센 거예요. 네? 이거. 근데 이제 주의할 것은 이 시가와 조정이 이렇게 있어. 시가와 조정이 이렇게 있는데 여기에서 이거 하려고 그래. 뭐 한다고? 도시군계획사. 이 도시군계획사업은 절대 허가 대상 아니다. 이게 중요해. 알겠죠? 뭐가 아니다고? 허가 대상 아니다. 이게 키포인트에 허가 대상 아니다. 도시군계획사업 나오면 절대 허가 대상 아니다. 이렇게 딱 머리 딱 새겨놓으세요. 공법 문제 풀 때 도시군계획사업 할 때는 뭐 허가 받아야 된다? 그럼 무조건 틀리는 거예요. 알겠죠? 절대 허가 대상 아니다. 여기 보십시다. 이 도시군계획사업 뜻은 아시죠? 들어봐요. 도시군계획사업은 도시군관리계획을 시행하는 사업이에요. 뭐라고? 도시군관리계획을 시행하는 사업으로서 그 종류가 세 가지가 있어. 국토의 계획 및 법률에 규정되어 있는 도시군계획시설사업,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발사업, 도시 및 주관경 정비에 따른 정비사업, 이걸 말해. 알겠죠? 그 세 가지 사업을 여기서 하게 될 때는 이것도 원칙 금지돼. 그만큼 센다고. 그런데 이 원칙 금지인데 이 세 가지 사업과 관련해서 이 사업을 이 안에서 꼭 해야 되겠어. 그때 관계 중앙행정기관으로 장인 장관이 이 구역의 총책임자인 국장한테 국토에 이 사업 좀 합시다 라고. 왜 합니까? 그랬더니 국방상 공익상 이 사업 시행이 불가피합니다. 그래서 좀 해야 되겠습니다 라고 해. 그러면 국토교통장이 이렇게 검토해서 그래 이 구역 지정목적 달성에 진압성 하세요 라고 인정할 때만 이건 허가 없이 합니다. 알겠죠? 허가 없이 한다, 허가 받아야 된다. 거기 써졌죠? 기억. 기억에 있어, 기억. 제일 위에. 보고 있어요? 기억. 그래. 거기다 써버려요, 여러분들. 도시군객사업에 하여, 도시군객사업에 하나에 뭐 어쩌고저쩌고 써놨는데, 한마디 써놔요. 이렇게. 도시군객사업은 줄 거 놓고, 허가 사항이 아니다. 이렇게 써요. 뭐가 아니다고? 허가 사항이 아니다. 허가 사항이 아니다. 그래서 시험에서 도시 군객사업을 시가와 조정사 할 때는 허가 받아야 된다. 그럼 틀립니다. 그것만 주의하시고. 이제 수산양 보호구역은 간단해. 수산양 보호구역은 바로 수산자원 보호 육성차. 수산자원이 뭔지 알죠? 어디에서 그게 생산될까? 그래 그래. 바다를 뭐라고 할까? 공유수면. 거기 나와 있어. 그래서 이 수산자원 보호 구역은 수산자원 보호 육성차 지정하니까 이렇게 대한민국 남쪽에 육지가 있고 바다가 있죠. 그래서 공유수면이라고 하는데 바다를 공유수면과 그에 인접한 토지에 따른 것이 수산자원 보호입니다. 그래서 해양에 따라 중요하니까
해양성 분양 주로 지정하죠. 이때 여기 보십시다. 수산양 보육성차, 수산양 보호 지정하게 될 때 육지까지도 이렇게 포함해서 지정하던, 왜 여기 개발해서 오염물 들어가면 수산양 보호 육성 못하니까. 이때 수산양 보호 이렇게 지정됐다. 그게 보니까 저기 태안 안면도 앞바다에 있다 지정함과 동시에 앞바다에 있는 땅에까지 지정했다. 수산양 보호군에 오, 이 땅 주인이 중개업자한테, 중개사한테 이 땅 좀 팔아달라고 물건을 내놨어. 여러분 접수했어. 살려는 사람 갖다 들이대면서 매일씩 물어봐. 이 땅에다 내가 뭘 할 수 있어요? 라고 물어보면 바로 여러분은 이 법을 봐야 돼. 수산자원관리법. 뭘 봐야 된다고? 수산자원관리법. 여기에 이거 된다 안 된다 다 알겠죠? 이거 아셔야 돼요. 무슨 법에 의해서 행위자 맞는다고? 수산자원관리법. 알았어요. 이때 여기 수산양 보호구역이 지정됐다. 여기 보십시다. 이 수산양 보호구역이 지정됐는데 일반적으로 용도적은요. 용도적은 자연환경 보호전지이에요. 일반적으로. 뭐라고? 자연환경 보호전지. 그런데 자연환경 보호전지 아까 우리가 공부했습니다만은 건폐를 얼마밖에 인정 안 해서 아까 20. 용량 얼마요? 80. 그런데요. 여기 만약 수산양 보호구역이 이렇게 지정됐다. 여기에서는 건폐를 좀 풀어주는 거예요. 뭘 풀어준다고? 건폐를. 이 수산양 보호구역 어민들이 많이 살고 있거든. 그래서 어민들이 주택 같은 거 절대 좀 크게 재라고. 여기 봐봐. 수산양 보호구역 건폐를 40% 이하. 용적률은 그냥 80% 이하 그대로. 건폐를 좀 풀어줘요. 건폐를 얼마다고? 그것도 써놓으세요. 수산양 보호구역 옆에다가 건폐는 40% 이하. 용적률은 80% 이하 이렇게. 됐죠? 자, 그거 알아주시고 이걸 외울 때 어떻게라고 그랬어요? 수사팔, 수사팔 그랬어요. 외울 때 뭐라고 하자고? 수사팔 이렇게. 자, 그다음에 이제 도시장 공급 볼까요? 도시장 공급은 뭐 볼 거 없네요. 그게 중요한 것 같겠어요. 이 알아두고서 도시장 공급은 도시적 안 했다 마찬가지다. 이것다 마찬가지다고요? 도시적 안 해. 비도시는 지정하지 못해요. 전 국토가 이렇게 있다면 도시적, 관리적, 농림적 자연보증이 있는데 비도시적 지정하는 게 아니고 도시적 안에 있는 식생 양호한 산지에 따 지정해요. 나무들이 잘 자라는 산에 따. 그래서 우리 도시민들에게 여건관 휴식관 제거하고 도시 안에 있는 자연환경을 그대로 보존하기 위해서 지정시 도시장 공기입니다. 자, 그것 좀 지정 목적을 읽어두시고 그러면 여기 여러분이 도시장 공을 만났다 이렇게 그것도 하나 쓰나요? 도시장 공을 만나면 그 안에서 여러 가지 건축 행위제한 이걸 알고 싶어. 야, 이것은 뭐 할 수 있을까?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이거 알고자 할 때는 바로 국토개법령에 직접 규정되어 있지 않고 따로 법률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는데 그 법이 아까 말씀드렸던 이거예요. 그것도 하나 써놓으세요. 도시 공헌 및 녹지에 관한 법률. 이 법률을 적용받는다. 이렇게. 도시공원 및 녹지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아서 행위자니 가해지고 있다. 여기까지 알아주십시오. 도시공원 및 녹지에 관한 법률. 어디에서 그렇다고요? 도시자연공간에서. 됐죠? 그러면 여기 입지규제 최소구역 여러분들이 입지규제 최소구역을 만났다. 입지규제 최소구역을 만났다면 그 안에서 행위자한. 행위자는 뭘로 정하고 있으니까 그걸 봐야 되냐. 여기 보세요. 여기 이렇게 봐봐요. 입지규제 최소구역이다라고 정했어. 그러면 이 안에서 들어가서 건축할 때 이것만 건축해 이런 걸 정하고 있는 게 있어. 그게 뭐냐. 입지규제. 입지규제 최소구역 계획. 알았어요. 무슨 계획에 따라 행위장에 가진다고? 입지 규제 최소구역 계획 이렇게 써놓으세요. 입지 규제 최소구역 계획. 계획을 만들어서 결정고시 하거든. 계획.
입지제 최소구역해. 자, 그 정도 보시고, 그 다음에 29페이지 특례 있죠? 특례는 좀 쉬었다 할까요? 네, 쉬었다.